경희대학교 인류사회 재근은 연성경부입니다. 사실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나 미디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이슈가 중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해결책이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디어적인 측면이든가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들을 좀 분리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규제 해법들을 좀 찾아나가야 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역시 자율 규제 방식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어떤 편익을 증진시키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법 제도 규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포털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규제가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장점들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장점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장점을 오히려 살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잠깐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인터넷 그 포털에서의 그 IT 산업과의 연계 문제와 미디어의 편집권 문제가 교묘하게 지금 연결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.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학자로서 분석해 보신 내용을 조금 더 대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인터넷 생태계 자체가 포털을 중심으로 이제 그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털과 인터넷 기업들 간 연관관계가 상당히 강한데 이것이 이제 미디어의 의제 설정권이라든가 미디어 광고 수익권이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디어 이슈인지 정치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계약 갈등인지 산업적인 이슈인지도 뒤엉켜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구분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의 법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전에 자율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다면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